저는 끝없이 가벼워지고 싶고요. 그다음에 단순해지고 싶어요. 제 삶이 굉장히 무거운 삶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제가 이루고 싶고요. 예술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저는 시를 쓰는 김도환입니다.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, 제 삶에 뭔가 빠져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뭔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문학이라는 장르를 만나게 됐죠. 문학이 품고 있는 어떤 여백이라든지 제가 앞으로 탐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판단해서 제가 문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길을 간다든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든가 이럴 때 우연히 들어오는 사물들이 있어요. 저는 그 사물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는 저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해요. 그때 그 대상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독하려고죠.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. 근데 그들은 말을 만들어내기보다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견디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협력하고 그런 어떤 이해와 공감의 장이었다 할까?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속에서 진실이 느껴졌어요. 그런 사물들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. 서로 멀어져서 더 그립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. 만나고 싶은 친구들 또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걸 느껴요. 그럴 때 그리웠던 것들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셨거든요. 혼자 밥을 드시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방문을 못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. 근데 진짜 걱정처럼 그 식사를 못하고 거의 한 세 달 안에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. 그래서 고향을 떠나오고 난 후에도 항상 그 어머니의 밥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밥을 먹고 생활할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어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의 어떤 밥상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밥을 먹는 심정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그들에게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밥상을 조명함으로써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기획했습니다. 저는 이번 기획사업이 하나의 작가들에게 불꽃이 되어줬다. 시동을 걸 수 있는 불꽃이 되어줬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람이 힘들고 애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잖아요. 이번 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기대고 싶은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모두에게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요즘은 어떤 힘도 진실성이 배제된 어떤 인사말 같지만 정말 모두가 그런 잘 견디고 일어서라 라고 진실로 얘기하고 싶어요.